요나서고요. 요나서는 전체가 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 열방의 하나님이다. 열방이란 말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부족,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All Souls라고 그래요. All Souls. All Souls란 말은요. S를 붙이죠. 모든 영혼들 또는 만방. 그래서 All Nations. All Nations라면 모든 열방, 모든 국가 그런 얘기고요. All Souls가 훨씬 더 좋죠. 예, 열방. 우리말로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All Souls 혹은 All Nations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볼땐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영혼들. 하나님은 한 나라와 한 민족, 한 부족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열방들을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요나서의 전체 주제는 열방을 사랑하시고 열방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말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나서의 명칭, 요나서는 선지자 요나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더러 어떤 학자들은 요나서의 기록자가 요나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1장 1절에 보면 거기 나옵니다. 예,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한 말씀이다. 그래서 뭐 여기에 더 이상 다른 주장을 할 수가 없죠. 예. 요나가 기록했다. 요나란 히브리어로는 비둘기라고 하는 뜻이죠. 요나는 아미떼 아들로서 나사렛 동북쪽 3km 정도 거리에 위치한 가드 헤벨 출신이다. 요나서의 역사적 배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요나서를 기록한 때는 그거 줄거 놓으세요. 여로보암 왕 2세. 여로보암 2세는요, 이때가 이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사무엘, 솔로몬, 네.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 왕이 40년을 통치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되죠. 근데 원래는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였어요. 통일 왕국이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겠나 하고 물어보니까 두 부류에게 물어봤죠. 연세가 드신 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서 왕으로 통치하실 때 솔로몬 왕의 어드바이저. 솔로몬 왕의 오늘날로 말하면 자문을 했던 그 연세 드신 분들 찾아갔어요.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어떻게 백성들을 통치하면 좋을까요? 하고 아버지의 자문 역할을 했던 연세 드신 분들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말하기를 왕은 아버지처럼 솔로몬처럼 백성들을 너무 그렇게 혹사시키지 말고 이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좀 자비를 좀 베푸시오. 좀 부드럽게 하시고, 백성들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라고.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젊었기 때문에 젊어서 그런지 그 말이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또래, 젊은 또래의 사람들에게 가서 조언을 구했어요. 내가 왕이 됐는데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조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쉽게 다루면 안 됩니다. 세게 다뤄야 됩니다. 세게 다루고 강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이 왕 노릇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젊었던 르호보암이 젊은 층의 조언을 들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굉장히 가혹하게 다뤄요. 세게 다뤄요. 강하게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떠나요. 다 떠나고 두 지파만 남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다 나라, 남왕국 유다가 되고 열 지파가 따로 르호보암을 떠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로보암. 그래서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1대 초대 왕이 되고 남왕국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이게 뭐 게임이 안 되죠. 여기는 열 지파고 여기는 두 지파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로보암이 굉장히 그 불신앙적인 사람이고 불성실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이 계속 나옵니다. 여로보암처럼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쭉 가다가 전체가 여기가 19왕이고 여기가 20왕이 있었는데 중간쯤 가면 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동명이인이죠.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여로보암 1세라고 그러고 여기를 여로보암 2세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북왕국 여로보암,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둘이 나오는데 지금 설명드린 대로 여기가 1세고 여기가 2세인데 이때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나라가 안정되었던 때예요. 평화를 누리고 그러던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그러면요.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요로운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났죠. 우리가 늘 역사를 보면요.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넉넉하면 사람들이 영성이 약해져요. 그거 희한합니다. 나라가 평화롭고 그리고 경제가 부강해지면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게 보면 10중 8구는 나라든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보면 재정이 넉넉하면요. 사람이 점점 영성이 약해져요. 그거 참 신기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더 잘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납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얼마나 기도가 뜨겁고 정신 차립니까? 근데 재정이 넉넉해지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풀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는 약해지는 거죠. 그렇단 겁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요나가 활동하죠. 사실 요나가 활동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가 만든 도표인데요. 성경을 한눈에 보는, 구약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도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구약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이거 캡처해 놓고 공부하면 누가 물어보면 구약 성경을 아주 그 구조적으로 한눈에 말할 수 있어요. 외우면 좋아요.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그 구약의 성경들이요.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고 남왕국 유다를 대상으로 하죠. 이 북왕국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이 아모스,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여기 요엘서부터 예레미야, 에레까지, 애가까지 여기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이고요. 여기 보면 아주 특이하게 이방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 요나서, 나훔서, 오바댜서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선지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선지서의 조감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포로 전에 기록된 성경, 포로 시대에 기록된 성경, 그 다음에 포로 후에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방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서, 나훔서, 그리고 오바댜, 이 세 권은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 가운데 남왕국 유다나 북왕국 이스라엘이 대상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한 오바댜서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나서, 나훔서는 앗수르, 북왕국, 북왕국 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에 있는 이스라엘을,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멸망시켰던 나라, 앗수르죠. 그 앗수르를 대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면 요나서는 앗수르 백성들을 회개하고 구원하시기 위한 말씀이었고요.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요. 요나 시대에 100년 지나서 이 사람들 다시 원위치했습니다. 하나님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한 말씀이 나훔서입니다. 이 한 100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꼭 잘 보셔야 돼요. 너무 귀한 자료입니다. 이런 거는. 그다음에요. 이렇게 보시면 먼저 이 지도를 먼저 보신 다음에 1장부터 공부를 하죠.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보통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여기거든요. 여기 이만큼 이스라엘 나라고 니누에는 여기입니다. 여기 위에 한참 위로 올라가죠. 여기 자체를 아수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가 욥바항이죠. 욥바항. 하나님께 부름 받은 곳이 여기고요. 요나가 도망치려고 했던 곳이 좌쪽 다시스입니다.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 영역이죠. 스페인의 영역인데 그쪽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중간에서 붙잡히죠. 중간에서 붙잡혀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 이제 요나서는 1장, 2장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부분인데요. 불순종하는 요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3장, 4장인데 순종하는 요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 2장 먼저 첫 번째 부분 불순종하는 요나를 공부하겠습니다. 1장 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명령.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방 나라잖아. 이방 나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비록 이방 나라지만 이들이 너무 악하고 하나님을 떠난 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 요나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너는 그리 가라. 예.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 첫 번째가 니느웨로 가라. 두 번째 명령이 그들에게 요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엄중한 명령이죠. 그런데 요나는 어떠했는가? 거기 보세요. 요나는 여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3절입니다. 앞에 그러나 거기다 줄 보세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가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니느웨로 가라. 위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요나의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요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히브리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 생각에 우리 민족을 이렇게 괴롭힌 아수르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요? 그건 가당치 않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민족주의라고 그래요. 민족주의. 자기 민족, 우리 민족끼리, 우리끼리, 우리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생각, 사고, 그거를 민족주의라 그럽니다. 요나는 철저한 민족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를 괴롭히는 아수르가 사실은 원수죠. 그러니까 그 원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요나의 생각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은 전혀 다르죠. 예. 그래서 요나는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멀리 굉장히 멀어요. 예. 여기서부터 욥바항에서부터 이 스페인 영역 다시스까지는 엄청나게 먼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순종이 뭐냐? 왜 인간들이, 사람들이 불순종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죠. 예, 때로는 같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을 수가 있어요. 바꿔서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틀립니다. 그럼 누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100% 맞죠. 하나님은 100%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맞아요. 우린 틀려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각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거역하는 게 불순종입니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불순종은 철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100%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순종하는 신앙생활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전혀 맞지 않아도 우리는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입니다. 예. 불순종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항의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진정한 경건한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많이 살아있어요.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방식, 내 상식을 따르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맞지가 않아요. 그걸 내려놔야 드디어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거기 보세요.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보세요.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곡줄 보세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랬습니다. 마침.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이 아, 내 생각이 맞았구나. 마침. 마침이란 말은 자기의 생각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마침 욥바에 갔는데, 욥바 항에 갔는데 마침 다시 들어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하길 내 생각에 맞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웬걸 조금 뒤에 가보면 여기서 큰 풍랑을 만나서 가는 길이 막혀요. 마침이란 말에 우리는 유혹을 받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 생각이 맞았구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냥 두시느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그래서 거기서 난리가 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여기쯤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지중해 한가운데. 근데 여기는 이제 사람이 인간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배가 깨어지고 난리가 났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요. 누구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는지 한번 제비를 뽑자. 그래서 요나가 뽑히잖아요. 예. 요나가 거기서 뽑혀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한번 생각해 보면 마침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하기를 내 생각이 맞았네. 그리고 배를 타고 배 아주 아래쪽에 가서 편안히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내 생각대로 다시스에 가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스까지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웬걸 하나님이 거기서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지경까지는요, 어느 시점까지는 하나님 그냥 두세요. 그리고 인력으로 나올 수 없는 아주 바다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큰 풍랑을 일으키세요.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풍랑을 만나시면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가다가 하나님이 내 길을 돌이키시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틀림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막 가다가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지금 풍랑을 내리셔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풍랑들은요, 그것이 우리의 실수로 올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어떤 방법 잘못 선택해서 올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폭풍, 풍랑, 대풍,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위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절망의 순간들입니다. 풍랑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를 하나님께로 바른 길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안 막아주시면 우리는 그렇게 가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일 요나에게 대풍을 안 내리셨으면 요나는 그렇게 가다가 그냥 망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폭풍을 내리시지 않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든지 이런 대풍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막으셔요. 그러니까 풍랑도 은혜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풍랑도 은혜다. 그 당시로는 풍랑을 만나면 힘들고 괴롭고 자존심 상하고 그렇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풍랑은 우리를 괴롭히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요나가 뽑혔잖아요. 요나가 뽑혔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나? 11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드디어 알았어요. 드디어 알았어요. 예. 요나는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풍랑 만난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불순종할 때 우리의 가족 전체가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풍랑을 만날 수도 있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사회가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돌리죠.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어떤 문제를 만나면 당신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당신들 회개하라고. 자기는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회개하라고 그런다고요. 그게 얼마나 모순인지 아세요? 자기를 보는 게 우선이에요. 요나는 그 풍랑 속에서 자기를 발견했어요. 아, 이 풍랑의 원인이 나 때문이었구나. 나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말하기를 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런데 그 뒤 보세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까지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거기 보세요.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12절에서 요나는 말하기를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다. 나 때문에 그런 거라고 알았어요. 안다고 해서 풍랑이 잠자는 건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계속해서 풍랑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잘못됐다고 아는 것만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회개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회개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지, 정, 의, 그럽니다. 지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내가 아는 거예요. 아는 단계.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지적으로 내가 내 잘못, 내 죄악을 깨닫는 거예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느끼는 거예요. 가슴 아파하고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거 참 큰일 났네. 그러면서, 아, 내가 정말 잘못했네. 그러면서 마음으로 느껴요. 근데 여기까지 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요나가 분명히 말했어요.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여전히 풍랑은 잠자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 여기가 없어요. 계속 풍랑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그 뒤에가 보면 16절입니다. 15절부터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다. 이 부분이 의지적 결단입니다. 결단. 이 결단 부분이에요. 결단. 의지적 결단. 그래서 회개는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요나가 자기 때문에 자기가 풍랑의 원인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안 것만으로 풍랑이 자지는 않았어요. 풍랑은 계속되고 더 강하게 불었어요. 그런데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고 요나의 그 육신이 바다에 딱 닿는 순간에 풍랑이 다 멈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말씀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것을 알았으면 반드시 거기에 액션이 취해져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 행위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깨닫고 깨닫는 단계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기에는 결단까지 가야 된다. 결단. 이 결단과 그리고 내가 깨달았고 결단을 했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apply를 해야 돼요. 적용까지 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들어요. 알아요. 은혜 받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라고요. 신앙이 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신앙의 진도가 더 나가고 신앙의 진도가 나간다는 것은 말씀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거든요. 말씀의 열매가 없어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성경 지식이 늘어나고 또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뜨거워진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뜨거운 가슴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뜨거운 가슴이 있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 말씀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적용할 때 드디어 말씀의 능력이 가시화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는 것까지는 되는데 이 말씀을 결단하고 적용하지 못해서 열매가 없나? 나는 왜 이렇게 열매가 없지?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어떤 운동력 이런 것이 없지? 왜 이렇게 맨날 그날이 그날 같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의미가 없지?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을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적용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다. 아멘. 그래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는 순간에 폭풍이 멈춘 것처럼 우리가 깨달았으면 그 잘못된 일을 중단을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아멘. 2장으로 갑니다.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2장은 이제 물고기 뱃속이죠. 먼저 1장 17절에 잠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미 거기 줄거리는데 이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보다 출근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뭐 고래라 그러는데 고래인지 뭔지 그건 잘 모릅니다. 없어요. 그냥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큰 물고기. 큰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이 요나를 집어넣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사공들이 그 뱃사공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그 배 아래 정확한 곳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입을 딱 벌리고 있다가 요나가 떨어지는 순간에 요나를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나 삼킨 겁니다. 본능적으로 물고기는요, 삼키는 순간에 소화해요. 이 속에서 그냥 소화가 되는데 소화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으셨어요. 다 모든 소화 기능을 딱 중단시켜 놓고 그냥 요나를 보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고기가 요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장소에 요나를 던지게 하시고 물고기가 요나를 받아요. 그리고 그 물고기의 모든 기능들을 다 중단시켜 놓고 요나를 거기다 가둬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요나가 이제 회개하게 돼요. 회개.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시키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고독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음부라고 표현해요. 음부. 이 음부. 지옥 같은 곳이에요. 지옥 같은. 아주 어두운 곳에서, 외로운 곳에서, 죽음과 같은 그 뱃속에서 요나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회개시키시고 우리를 발견하게 하실 때는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세요. 외롭게 만드세요. 고독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도록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네. 여러분 외롭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재발견하고 나 자신을 재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잡념들이 많아요. 이 소리도 있고 저 소리도 있고 막 여러 소리가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고독하게 만드세요. 나 혼자인 것처럼 만드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우리가 독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갑자기 사람들이 떠납니까? 너무 사람들 욕하지 마세요. 사람들에 대해서 괘씸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괘씸하고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배신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간줄들을 끊는 거예요. 인간줄을 다 끊어놓고 하나님과 독대하게 하고 여러분 자신을 재발견하는 시간. 그래서 이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있어서는 요나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고 사명을 재발견하는 시간이었어요. 사명. 자, 보세요. 딱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딱 명령을 하세요.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뭐 했어요? 토해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어로 His own time 그래요. 그분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그게 3일입니다. 우리가 볼 때 3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가두시고 거기서 3일 동안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의 사명을 재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깨닫는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깨닫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의 징계의 기간이 짧아져요. 근데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처럼 그냥 우리를 고립시키고 외롭게 하시고 재정적으로 힘들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요. 사람 찾아가고 막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물고기 뱃속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 찾아가 여기 가서 기도받고 저기 가서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징계의 기간이 길어집니다. 3일이면 끝날 거를 이게 3년 간다니까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우리를 재발견하면, 그리고 사명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3장에 가서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부르세요. 거기 보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고 줄거 놓으세요.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두 번째 부르신 거예요. 3장으로 가면 두 번째 부분 부르셨다. 요나를 두 번째 부르심. 이것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실 요나가 그렇게 불순종했으면, 인간 같으면요, 사람들 같으면 참고 괘씸하지 않아요? 아,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가면 그냥 버리자. 버릴 수 있어, 인간 같은.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그를 물고기 배 속에 가두시고, 깨닫게 하시고, 재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회개 이후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거는 플러스 알파입니다. 우리가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축복에 이르는 길이다. 거기 써놓으세요. 회개는 복에 이르는 길이다. 이르는 길이다. 회개는 복에 이르는 길이에요. 축복에 이르는 길이에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징계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빠를수록 좋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든지 공예배를 통해서 말씀 우리가 듣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돌짝밭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에게 들리는 말씀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만 생각, 아, 저거는 그 박 집사님에게 해당되는 거네. 아, 저거는 우리 남편에게 해당되는 거네. 아, 저건 우리 아내가 들을 말씀이네. 아, 저건 우리 애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네.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도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30년, 20년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들리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멘. 내게 들리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나면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말씀이 안 들려. 맨날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은 거, 말씀이 은혜가 안 돼.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면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마음이 깨끗해지잖아요. 영이 맑아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고 나면 하나님이 계속 플러스 알파의 복을 주십니다.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의 복을 주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축복에 이르는 첩경이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이 기회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옵니다. 때로는 위기를 통해서 올 때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위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기회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요, 물질적인 위기, 파산, 부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육신적으로 질병, 아픔, 고통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것은 사탄의 역사라고 그냥 치부해버려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 축복 주시려고 저러는 건데, 하나님 지금 축복 주시려고 기회를 주신 건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저거를 그냥 하나의 위기라고만 생각하고 저거를 그냥 사탄의 역사라고만 생각하니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보면요, 참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아, 저거는 하나님 내게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려고 저런 기회가 왔구나. 기회가 여기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라고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안목이 밝아지지 않으면 축복의 기회를 놓칩니다.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순발력 있게 잡는 사람이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아세요? 근데 그거를 기회로 모른다니까요.
기회로 여기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그걸 기회로 여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은혜와 복의 그 기회들을 놓치더라고.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부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부담으로 여기면 여러분 은혜를 놓치고 복을 놓치는 겁니다. 3일 동안 다니면서 그랬더니 의외로 니느웨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5절 보세요.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릇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왕까지도 다 회개해요. 10절.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잘 보세요. 지금 요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3일 동안 다니면서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자원해서 했겠습니까? 기쁨으로 했겠습니까? 3번 억지로 했겠습니까? 1번 자원, 2번 기쁨, 3번 억지. 제 문제의 답은 항상 3번입니다. 3번이에요, 3번. 억지로 하는 게 억지로. 요나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긴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민족주의적인 감정은 아직도 살아 사장을 보니까 그냥 남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하니까요. 거기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우리가 억지로라도 전도하면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복음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하면요, 거기 능력이 나타나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원칙적으로 말하면 복음은 자원해서 전해야 되고 기쁨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면 억지로라도 하세요. 목사님이 시켜서 부담이 되지만 억지로라도 하세요. 그러면 거기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했던 것 같은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 아멘. 억지로라도 하세요. 억지로라도. 주의 일은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자원해서 기쁨으로 해야 맞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담이 될 때는 억지로라도, 기도도 억지로라도 하세요. 예. 억지로라도 하세요. 그러면 거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4장인데, 4장은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많이 들어오셨네요. 아, 이완 고집자님은 운전하시면서 은혜 받고 있네요.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하세요. 4장 1절,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되, 쭉, 예. 3절, 여호와의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 아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요나는 너무 기분 나쁘고 아주 완벽한 민족주의자예요, 요나가. 예. 회개는 했는데 왜 저러는지 몰라요. 완벽한 민족주의. 자기가 가서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으면 박수치고 감사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복음 전해놓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냥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 데려가세요. 아, 이렇게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저 데려가 주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막 이러고 말이에요. 요나가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절에서 요나를 설득하세요. 요나를 타이르십니다. 예, 4절 보세요. 요나를 타이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한다. 하나님이 방농코를 준비하시고 그 위에 가리우게 하시니 요나가 좋아하고 다시 7절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농코를 씹게 하시매 요나가 또 실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박농쿨을 줘서 그늘 지게 했을 때너 기뻤잖아.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이 박농쿨을 뿌리를 다 상하게 해서 그 박농쿨이 다 사라지니까 또 뜨거우니까 요나가 또 불평하잖아. 그게 내 마음이야. 그게 내 마음인 거야.
너는 박농쿨 때문에도 속냈잖아. 근데 나는 내 백성이 이렇게 망한 걸 난 싫어해. 그러면서 요나를 지금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죠. 우리가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이 그냥 막 징계하시고 우리를 저주하시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어떤 때는 설득을 하세요. 그러지 마. 그리고 시청각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All souls,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족주의적인 감정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북한 민족, 우리의 동족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김정은이 얼마나 미흡습니까? 에? 저렇게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코로나로 20만, 30만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저렇게 미사일이나 준비하고 핵이나 만들고 얼마나 미워요. 그래도 우리는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깨닫고 회개하도록. 푸틴을 우리가 저주하면 안 됩니다. 푸틴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푸틴도 하나님 만드신 심령이에요. 우리가 푸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고 푸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정치적으로 좌우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거나 우리가 네 편, 내 편을 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영혼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영혼들이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가 비록 짧은 4장이지만 요나서를 통해서 매우 많은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